지금 현재 얼굴락 하나도 안 갔다. 노래를 이러는 거 하는 데는 똑같은 사람 아니죠? 시청자분들, 제가 오늘은 녹화로 제가 녹박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저 혼자입니다. 아무도 없지요. 허전해. 그쵸? 자.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. 자, 여러분들, 여기. 오늘 저는 봉사를 하고, 코로나 봉사를 하고, 지금 혼자 이렇게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잠시 후에 음식이 나오거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싫었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렇게 많이 녹지를 안 하겠습니다. 혼자만 맛있는 걸로 다 다니지요. 그렇죠? 드세요. 오늘 봉사를 마치고 이래요. 밥을 먹기는 너무 좋네요. 오늘은 그렇게 영상을 제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. 좀 드세요. 빨리 손 아프요 여러분들.
건강하고 와사비 있으면 와사비 쪽도 해가지고 다 와사비 해가지고 좀 와사비 좋아하는 거 여분에 제가 빨리 먹는 속도로 좀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가봐야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무슨 또 일이 또 하나 생겼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을 길게 하지를 않겠습니다. 연어 알밥 나면 연어 알밥 먹어봐. 그런 거 먹어봐야 다 먹는 거야. 시청자분들 내가 여기 자주 오지, 그쵸? 혼자만 먹고, 그쵸? 우리 시청자분들 안 챙겨주고 대리로만 먹겠습니다. 밑에 축 처진 게 뭔지 아시죠? 새우 꼬리입니다.
이 집에나 이 집에나 어떤 일반 손님들 아니고 예약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좀 대들 보면 예약 손님이.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구만은 오늘은 제가 바쁜 일 관계로 묻지는 못합니다. 제가 그때 네 판까지는 먹어봤거든요. 네 판까지도 먹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바쁜 관계로 한 판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 또 볼리브로 가야 되거든요. 와, 근데 거기 진짜 살이 단단합니다. 한 판 다 뺐습니다. 오늘은 요거 한 판만 오늘 요거 말 다른 데 맨 처음 욕심 안 지키겠습니다. 네, 그쪽 편에 요 드세 보세요. 요거를 먹어야 다 먹는 거야. 봐봐. 그럼 반등 여느 알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친 거는데. 자, 여느 알밥을 시청자분들 먹고 잡지요. 빨리 잡수세요. 이게 지금 양은 얼마 안 됩니다. 한 서너 숟가락, 한 매 숟가락밖에 안 되거든요. 이제 이거는 맛으로 나오는 건데. 네. 자, 시청자분들 저만 오면은 빈집에서 이렇게 미안하게 만듭니다. 여기 서비스거든요. 요건 서비스입니다. 시청자분들. 요건 서비스예요. 다른 사람은 서비스 안 줍니다.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 안 줘요. 저만 그렇습니다. 그럼 이거 좀 식을 때까지, 여느 알밥 좀 식을 때까지 서비스로 나온 거를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판을 제가 이렇게 합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에서 제일 작은 판이, 제일 작은 판이 12,000원짜리입니다. 제일 작은 판. 아시고?
여러분들도 오세요. 자, 아,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내주지. 좀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드세요, 드세요. 혼자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. 제주사분들 그거 숲에서 나오는 것도 괜찮지. 누구라? 이제 요거 먹자고 하겠습니다. 요거 넣고. 우리 시청자분들 입맛 되게 따르겠습니다. 일찍은. 종종에 저 만나러 오면은 이거 사드릴게요. 언제든지 시청자분들 언제든지 오세요.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. 자,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 시간이 없습니다. 어? 뜨거워서 그렇습니다. 자, 시청자분들 오늘 왔습니다. 튀김 녹차 시청자분들 요거까지 지금 다 배웠거든요.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배웠습니다. 이게 뭔지 아시죠? 구독. 아우, 배불러.
시청자분들 제가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. 녹화 방송입니다.